얼음배 위에 묵은이. 4. 보노, 어서 따라가자. 알았어. 어? 바나나 오빠, 보노 오빠네. 우와, 저건 빈치 오빠가 만든 싱싱이잖아. 싱싱이가 내 집보다 빠른지 시합해볼까? 어? 어떻게 왜 저러지? 그러게. 보드야, 멈춰봐. 보드야, 속도를 높여야겠어. 우와, 정말 빠르네. 그럼 이번엔 3번. 어? 보드 집에 무슨 일 생겼나 봐. 보드야! 보드야! 보드, 더 빨리 갈 수 없어? 빨리? 빈치 형이 3번은 되도록 누르지 말랬는데. 으악, 딱 멀어지고 있어. 보드, 빨리 빨리. 알았어. 빵빵,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구리구리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배우도 안녕. 이렇게 만난 김에 박경감님 편지를 드리면 되겠네요. 오호, 고맙습니다. 혹시 푸근이를 보셨나요? 잠깐 봤었죠. 정말요? 언제요? 여긴 매번 편지가 많구먼. 점심을 먹고 움직여볼까? 에? 두구나! 두구나! 에? 그때가 어제 점심때였을 거다. 얘기를 들어보니 푸근이가 실종된 시각이 어제 점심 이후로 바뀌었군요. 네? 실종요? 이곳이면 다 찾아보는 건데. 푸근아, 푸근아, 여기 있냐? 없네. 도와주세요. 아니, 이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도와주세요. 아니, 고돌이 아저씨 아니세요? 스테고 케라스 씨. 여기도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네, 제 아내가. 아, 실종 사건이군요. 그게 아니고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네? 어쩌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의사를 데려올게요. 고마워요. 자기야, 스테고 케라스 씨가 의사를 데리러 갔으니 조금만 참아. 숨차. 숨차? 그래. 따라해, 자기야. 스테고 케라스 씨, 빨리 와주세요. 여기서 잠깐 있자. 네. 너 구리구리 씨가 말한 곳이 이쪽인데. 어? 소리가 들려요. 응? 수상하군. 잠깐 다녀오마. 저도 같이 갈게요. 무전기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배우는 여길 지켜다오. 네. 누군가 덤불 속에 숨었어요. 얼음배 위에 푸근이 제5편을 기대해주세요.